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해서 이주 진단에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요거 12대 중과실 상태에서 12번째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이라는 조항을 위반한 거죠. 12대 중과실에서 요거 2014년 12월 30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11대 중과실이었다가 12대 중과실로 한 조항이 늘어났죠. 네, 늘어난 조항이 바로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이 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즉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맞는 거두 가지 고르래요. 그러면 1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맞죠?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죠. 1번에서 지금 처벌된다고 했잖아요.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지금 3번과 4번이 상반되는 얘기고요. 1번과 2번이 상반되는 얘기네요. 답이 1, 2번 중에 하나거나 3, 4번 중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얘기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표현해요. 반의사, 의사에 반하여 불벌죄,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 죄라는 건데 합의하면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의사 불벌죄인데 그 예외 조항으로 12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인데 예외라는 거는 합의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예외가 잡혔으니까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죠.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게 바로 그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이 12대 중과실 사고지요.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었습니다. 19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횡단 방법은 했어요. 횡단보도 없으면 어떻게 횡단해야 됩니까?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10조에 보면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최단거리 횡단 원칙이죠. 네 가지 중에 최단거리 횡단이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4번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요 최단거리 횡단 원칙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9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조항에 보면요, 보행자 여기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 이 자전거를 탄 상태는 차로 표현이 되면서 탑승자가 되지만 끌고 통행을 하면 이걸 일종의 도구로 보면서 보행자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여야 되는데 뛰어간다 하더라도 보행자는 보행자죠.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면 이건 보행자예요. 왜요? 손수레는 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행자에 해당하죠. 유모차,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 전동 휠체어, 요두 가지는 보행자라고 했죠. 요것도 당연히 해당을 하죠. 네. 횡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전거 탑승 상태면 이게 뭐예요? 차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전거 타고 횡단하다가 차량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차대차 사고가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교통법이 보장하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제 차마의 통행 방법. 13조에 나오는 얘기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 차마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갈 수가 없어요. 요건 다 맞는 얘기고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보도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차는 반드시 일단 정지를 합니다. 네, 서행이 틀렸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 그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하게 돼 있죠.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해야 된다. 다 되죠? 이게 중앙선이 없는 케이스는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상관없는 거죠. 맞는 거고요. 틀린 거 서행하면 안 되는 거죠. 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단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2번이죠. 20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보행자의 보호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된다. 맞는 얘기죠. 경찰 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경찰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수신호가 전자신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찰의 신호를 따라서 가게 돼 있죠.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한다고 했죠?
즉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서행 얘기가 나오면 이거 서행인가? 일시정지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행 얘기가 나와 있는 걸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는데 서행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행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일시정지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그거 찍으십시오. 답이 4번이죠 201번 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났대요. 그러면 횡단보도 통과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요. 차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얘기입니다.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서행으로 통과한다.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시정지 한다고 했죠. 서행 또 문제가 나오네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한다? 아니죠. 이거 틀린 얘기죠. 서행 빠르게 다 안 됩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니까요.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행할 필요가 없다.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니까요. 또 횡단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그죠? 이게 답이네요. 이 경우는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02번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보차 구분이 안 되는 도로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도로교통법 8조에 보면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요. 네. 그러면 길 가장자리로 가거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 보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을 한다 합니다. 여기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203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 보도로 차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요? 위험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보행자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한다. 서행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행자 걸음속도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음기 안 되죠.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 없는 경우 신속히 아니죠. 보행자 없는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되죠.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04번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도가 되겠죠. 답 1번입니다. 이거 네, 이건 도로교통법 2조 정의에 나와요. 문제 자체가 보도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 1번입니다. 205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신호등이 전멸할 때 올바른 횡단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보행신호등 전멸이요. 네. 보행신호등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딱 켜있는 초록불 있고 깜빡이는 초록불 있고 빨간불 있고 그렇죠. 네. 각각의 다 보행법이 다른데 살펴보죠. 보행신호등에서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보행자는 횡단보도 횡단할 수 있고요. 전멸할 경우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히 보행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적색은 진입해서는 안 되고요. 아닌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보행등 전멸이에요. 녹색 전멸. 녹색 전멸 시 해선 안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죠. 보행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되고요. 못할 것 같으면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되죠. 횡단을 중지하고 다음 신호 기다리는 건 좋은데 어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아예 빨리 건너거나 못 갈 것 같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죠.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4번이 되겠죠. 206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행해야 할 경우 언젠가 했습니다. 자전거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 이거 보행자죠.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시정지 해야죠. 좀 서야 될 경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끔 하고 있죠. 도로교통법 27조에 보면요.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걸 봤을 때 일시정지 해야 되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보면 무조건 서는 거예요. 근데 옆을 지나가는 요 케이스는 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207번 도로교통법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매시 몇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바로 안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 고원식 횡단보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횡단보도가 교차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게 돼 있죠. 이때 횡단보도 여기가요.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행자들이 이렇게 건너는 거죠.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횡단보도예요. 네. 툭 튀어 올라와 있는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죠. 고원 아시죠? 고원? 고원이 이렇게 생긴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원이잖아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제한 속도를 몇 킬로 이하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설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요? 공원식 횡단보도는 제한 속도를 30km per hou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이걸 씁니다. 참고로 요거 높이는 10cm예요. 요 높이요. 10cm입니다. 일단 요거는 제한 속도는 공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제한 속도는 시간당 30km per hour 이게 되겠습니다. 답 3번이죠.